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려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 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이 아가서 7장은 이 밤에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진 모습. 정말 아름답게 결혼식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의 모습을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그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운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이 모습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제 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찬양하는 걸로 6절로부터 9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웨딩 마치를 하기 직전에 준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지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라는 이 말씀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머리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바로 통치권이 있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부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 그리고 그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그 머리가 갈멜산이다. 자, 이 갈멜산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갈멜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겨루었을 때 진정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승리한 곳이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갈멜산이다. 이런 것으로 바라볼 때 그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엘리야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그 승리의 쾌재를 부르게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진 자의 머리가 갈멜산과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머리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누가 이와 같은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유다족 속이 유다 왕국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곧 여호와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얻게 될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섬기는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영광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내가 곧 그 머리를
가진 자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생명의 영광을 가진 자요. 그 자랑에 면류관을 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참 의가 되심을 나타냈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통치자의 심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 그의 교회, 그의 신부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이 내가 썼을 때 너무나 그 영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그 머리털이 자줏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 머리털이 그 머리에 있는 머리털이 흘러내려왔는데 그 빛이 자줏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자줏빛은 왕이 입은 로브를 말해요. 왕이 입은 겉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만왕의 왕의 영광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진 신부의 모습은 바로 그 왕이 가진 영광을 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자줏빛을 입은 머리가 되어질 수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그 자줏빛 겉옷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은 우리도 또한 그 자줏빛을 띄운 머리를 가진 자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머리카락이 드리운 머리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드리운 머리털. 흘러내려와서 이 머리를 다 덮어서 드리웠다. 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머리털이 우리 앞에 드리워졌다라는 것이 머리털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델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머리털은 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델라라는 단어는 머리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가난함,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머리털이 드리워졌는데 자줏빛인 왕이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보잘것없이 아주 가난한 자같이 정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같이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바로 그가 왕 중 왕이 되어진 것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하는 자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입고 그 머리가 드리워진 머리털과 같이 자줏빛을 띈 머리털과 같이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워진 그 머리카락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머리카락에 매였구나라는 그 단어를 원어적으로 볼 때 매였다는 얘기는 붙잡혔다, 갇혔다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갇혔다 그리고 붙잡혔다. 누가? 왕이. 무엇에? 그 머리카락에.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머리카락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조금 전에 그 앞부분에서 자줏빛의 머리카락과는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그 집에 물이 비가 오면 지붕에 고이지 않고 밑으로 쫙 떨어져 내려올 수 있게끔 그 만들어낸 비가 물이 막힘없이 쫙 뚫어져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진 통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흘러내린 것이 그 왕께서 거기에 딱 매여 있고 그것에 완전히 잡혀 있는 그 머리카락은 물이 막힘이 없이 쫙
쫙 뚫어 내려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길 가운데로 쫙 흘러내려오더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 그 영광의 머리로 모신 자들은 바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이 흘러서 막힘없이 흘러내려서 그 머리를 덮고 온몸으로 덮어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물이 막힘없이 흘러내릴 수 있는 통로로 주님이 딱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 주 왕,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머리카락에 완전히 매여서 그들로 통해서 생명의 말씀에 흘러내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6절 말씀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아주 화창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 근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신랑이 찬양을 하는데 7절로부터 9절까지 다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이 이제 7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고 내가 말하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끼는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줄에 미끄럽게 흘러내린 자 입을 움직이게 하느냐. 7번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지어진 아름다움이 준비된 아름다움이 꾸며진 아름다움이 너무나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화창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종려나무 같다라고 제일 먼저 표현해요. 그 키가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곱게 뻗은 나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있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종려나무는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바로 지성소에 종려나무가 계속 그려져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놀라운 일이 이 종려나무라는 단어가 다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말. 이 종려나무가 단어가 다말인데 다말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유다의 며느리가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와 함께 그 유다의 아들들로 인해서 자손을 얻지 못하니까 그가 마치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유다와 동침을 하여서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당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이 다윗당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성경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에 오신 것을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유다 왕국을 통해서 세워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후손을 말하고 있죠. 종려나무가 그 지성소에 그려져 있고 또 그 휘장에도 그려져 있고 이와 같이 되어지도록 그 에스겔서 40장에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그려지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려나무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이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고 베레츠라는 단어에서부터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회복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종족들이, 자손들이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그 히브리 원어를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권으로 말미암아서 열두 지파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구약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의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가 큰 종려나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종려나무를 뭐 한다 그러냐면 내가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종려나무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합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종려나무에 가서 그 가지를 잡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가지가 되어지냐면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가지가 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어져서 합방을 이루어서 합궁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을 가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져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레바논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진 자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려나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초막절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종려나무고 오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종려나무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붙잡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렇게 말하는데 유방은 바로 그 젖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유방이 포도송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로 인해서 여기서 말한 포도송이 역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유방이 포도송이 같고 그 향내가 그 사과의 향내와 같이 향기로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서부터 유방의 젖이 나와서 그 젖이 포도송이를 만들어서 결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과 향기를 우리 콧김에서 나게끔 만드는데 이 사과가 단어의 뜻이 또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담보아라는 단어가 사과라는 단어인데 이 담보아가 여호수아서 15장 34절을 보면 유다의 성읍입니다. 이 사과에서부터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그 사과 향기가 유다의 성읍에서부터 풍겨나오는 향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유다는 다윗왕이 유다에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속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내 입에서 콧김은 뭐예요? 우리의 호흡. 우리가 호흡이 우리 안에서 숨이 나올 때 콧김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숨을 쉬는 생명이 콧김이 나올 때 이 콧김이 사과 냄새 같다는 거예요. 담보아 같다는 거예요. 이 담보아 바로 예수 유다족 속에서 나는 냄새 같다 이 말이죠. 종려나무로 세워진 신부는 바로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백성인 포도송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의 열매로 맺혀지게끔 하는 유방을 가진 자요. 또한 그 콧김, 그 호흡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 담보아, 유다 족속의 냄새만이 풍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콧김에서부터 사과 냄새를 풍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좋은 포도주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는 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참 복음. 바로 그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입에서 흘러넘쳐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잠자고 있고 깨어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지게끔 입이 움직여져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살아 일어나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냄새를 바로 예수님의 성읍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정말 족속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나타내서 많은 자들에게 참 좋은 포도주를 먹이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져 있구나라는 찬사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성경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의 향기가 풍겨지는 것도 또한 그 생명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합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유다족 속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떠나서는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정말 내 귀한 딸, 이 어여쁜 신부로 치장한 결혼식 날 그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우리가 9절까지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어떠한 신부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화창하게 하고 그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좋은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